여러분들께 여기 스튜디오를 보여드린 지한 이제 12일 두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이게 지금 무엇이죠? 색깔이 왜 이래? 집수장에 코드를 좀 빼달라고 하시는데 물을 제가 뚫고 갈 수 있을까요? 아, 망했다. 어떡하냐 이거. 지금은 아침 9시이고요. 물이 새서 오늘 공사업자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봐야 안심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. 전 두태세를 갖추려고 제가 이 모자까지 썼어요.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이게 연결돼가지고 1층 거하고 묶어져 있거든요. 네, 따로 하시는 거예요? 한 4시간 걸리신다 그래서 아침밥 먹고 오려고 나왔는데 눈이 진짜 많이 오네요. 뜨끈한 거 먹어야겠습니다.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고요? 물이 새고 있습니다. No! God, please,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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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다음 주가 공사 시작이었는데 이거를 바로 잡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공 들어가기 전에 물이 새는 거니까 엄청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쉬워요. 조금만 더 기다리지 뭐. 주인분께서 여러 가지 이제 물이 샌 원인을 잡으시긴 했는데 아쉽지만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. 뭔가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게 또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. 어쨌든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진을 위한 한 발 후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기대를 많이 심어드린 것 같은데 기대를 좀 저버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치만 더 좋은 일들이 생기려고 이렇게 여기가 누수가 발생이 됐구나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.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또 다른 저의 계획들로 만나는 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는 떠나지만 영상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